빨리 건강해지세요. 그리고 걱정 마 형이 지켜줄게. 사랑해.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는데 그때부터 이제 동생 둘이랑 이제 셋이서 이제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학교를 그만둔 것도 아버지는 모르시고 이제 제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도 모르세요. 많이 걱정하시는데 이번 기회에 열심히 하고 있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동생들 어머님이 지금 집에 안 계세요? 지금 연락이 안 되셔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어머니 스타킹 보시면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으니까 꼭 연락 주세요. 우리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무슨 일 계세요? 자 뒤에 저는 일단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를 했습니다. 아이고. 네, 그때 아쉬운 건 아니고 슬픈 건 아닙니다. 계획이 있었는데요. 그때 뭐 집안 사정과 여러 가지 맞물려서 네. 계획대로 되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무기력증, 막 우울증에 뭐 대인기피증 그런 것도 좀 있었지만 사이언스 피닝을 접하고 에너지 넘치는 사람이 됐습니다. 아, 예! 에너지 넘칩니다. 네. I really feel these guys. 야, 요 장면 영화의 한 장면이거든요. 예, 예, 예. 자연스러워요. 예, 예. You know, I had a rough time in high school myself. 저스틴 역시 학교에서 두 번이나 쫓겨날 정도로 문제아였는데 사인 스피닝을 시작하면서 삶이 많이 치유됐고 그리고 이렇게 세계 친구들을 많이 만나면서 우정을 쌓고 있다고. 그냥 돌리는 게 아니라 예. 여러분들의 꿈도 같이 돌아가는 듯한 예, 그런 예, 느낌이 예. 듭니다. Come on, come on. 2012년 신금을 울리는 연주를 하는 아이가 있었으니 아리따운 소녀가 스타킹을 찾았던 것이었다 것이었다 더, 더, 더. 오빠는 총각생이야 오빠는 시청생이야 난 몰라 난 몰라 내 반찬 다 해서 먹는 건 진짜 연주하는 거야 지금? 막깔라 연주를 잘하시는지 막깔라 우리 팬분들이 흐뭇하게 바라보시는데 막깔라 김창씨 어떻게 보셨나요? 아주 좋으시네요 아니, 저는요 보통 우리가 아코디언 하면 지긋하게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이 네. 좀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저렇게 정말 소녀가 아기가 좀 새롭네요 신선하죠 그렇죠 예. 신선하고 새로워요 동호씨 악기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본 적은 있는데요 반전 네. 노래는 알아요? 아니 노래는 하나도 모르고 그거요 사실 따라 부른 거는 김병세 씨까지 이렇게 네 분 네. 네. 아주 좋아졌습니다 아니 그럼 이렇게 연주하면 네. 친구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 친구들은 완전 신기하죠 이게 뭐냐고 막 멜로디언으로 막 그러니까. 이런처럼 막 불어서 하는 거냐고 근데 저는 옛날 노래가 진짜 좋아요 늙은 소리도 이제 저한테 좀 잘 맞는 거 같아요 늙은 소리 아코디언 연주가입니다. 예. 처음 오는데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일단 저를 응원하러 와주신 할아버지, 할머니, 응원부들 감사드립니다. 아, 정말 많이 오셨어요. 네. 어떻게 계시는 분들이에요? 아,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작은 할아버지, 작은 할머니, 아, 저기 예. 뒤에 저기 고모 할머니, 그리고 다 저희 할아버지 친구분들이 오셨어요. 그리고 저는 미래의 선생님이 되고 싶은 인천 신월초등학교 5학년 7반 이승현입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을 더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아코디언을
연주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잘 키워주셔가지고 감사하고 이제 베풀어드리고 싶고 이 아코디언도 저희 할아버지가 저한테 이제 안 쓰신다고 주신 거라서 쓰시던 건데 이제 안 쓰신다고.